반갑습니다. 세종대학교 대학원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에서 학과장 맡고 있는 한창완 교수라고 합니다. 저희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 대학원에서는 기존 학부에서 배우는 실습 과정 이외에 이론 과목을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 학부에서는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2D, 3D 애니메이션과 그다음에 VFX 같은 특수효과, 그리고 VR, AR 같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한 영상 실무 제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에 반해서 대학원에서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기획하고 또 만들어진 작품들에 대한 유통과 마케팅, 그리고 그런 작품들에 대한 분석, 시장 적응을 위한 여러 가지의 전략 개발, 그리고 그런 많은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연구와 개발들을 공부하는 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대학원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에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다양한 커리큘럼을 트랙별로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만화와 웹툰 트랙을 경유해서 출판 만화로부터 이북을 경유하는 웹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만화 형태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분석할 수 있고요. 애니메이션 트랙에서는 2D와 3D 애니메이션 이외에도 영상 특수효과인 VFX와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VR과 AR 등의 특수 영상들을 어떻게 기획하고 또 분석해서 시장 적응에 잘할수 있도록 컨텐츠를 형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석사 과정을 모두 마치고 나면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연구원의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취직할 수 있고 또 정부 정책기관의 또 다른 전문 연구원으로도 취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이 애니메이션 회사나 또는 웹툰 프로듀싱 회사의 기획자로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각각 산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중간 단계의 간부 역할을 할수 있도록 대학원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업계 진출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 박사과정의 수업을 마치게 되면 강사와 교수진으로 배출돼서 전국 각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박사과정을 통해서 나간 전국의 교수진 한 20여 명 되고요. 그 20여 명의 선배 네트워크가 여러분들이 또 박사과정 공부할 때더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대학원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에서는요, 다른 학과랑 다르게 석사실과 박사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원래 만화 애니메이션 학부의 전통이 원맨 원테이블입니다. 입학과 동시에 실기를 할수 있는 테이블을 한 명당 모두 한 개씩 우리가 구비를 해주는데, 석사, 박사에서도 본인들이 입학을 하면 공부할 수 있는 연구실과 책상이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 강의실이 따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강의실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스터디나 세미나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또 학과 교수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김세훈 교수님, 최영균 교수님, 이연세 교수님, 강윤국 교수님, 그리고 박재우 교수님 등 국내 유수의 기업의 자문과 또 학회의 임원진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원진을 하고 계신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학회 활동도 열심히 하실 수 있고 또 학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강의와 논문 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모두 바쁘고 업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겠지만 그 시간을 약간만 더 절약하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더 좋은 학습의 기회를 얻어서 여러분 인생에서 더 나은 보람찬 내일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